자, 오늘 시크릿 종목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첫 번째 종목, 바로 MPC입니다. MPC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현대차의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종목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공동 출원하면서 이제 폐배터리 부분도 같이 운송을 하고서 제작을 하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 폐배터리 부분이 왜 이슈가 자꾸 되고 있냐? 바로 앞으로 배터리 부분이 이제 효율이 사용하다 보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죠. 그럼 지금 현재 전기차 생산량과 그리고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당연히 폐배터리 부분도 계속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자연순환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광물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산업에 좀 더 다시 돌리고, 안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지금 분해를 해서 다시 나누어서 다시 재조립하는 방향을 잡고 있는데, 자,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345 기가와트시, 그리고 35년에는 뭐 1397, 2040년에는 3456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도에는 약 한 10조 시장, 근데 2030년에는 약 30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35년에는 100조, 2040년에는 600조 시장으로 뛰어오른다고 다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이 되면서 2025년부터,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폐배터리가 이제 30년부터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 자, 전기차 판매 언제부터 했죠? 그렇죠. 2020년, 21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전기차 교환 주기, 뭐 많이 타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운전하시는 사람들이 5년에서 10년. 저는 10년 이상 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를요. 네. 10년 정도면 이제 주기가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부터 큰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폐배터리 시장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수익을, 그리고 필요성을 갖고 있고, 또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거에 따른 EU CRMA, 바로 EU의 IRA 감축법이랑 동일하죠. 초자대에서 원자재 핵심법인데, 요거에서 중요한 부분은 폐배터리 리사이클 기술이 핵심이며, 향후 전기차 등 배터리를 생산할 때 폐배터리 처리 리사이클을 통해서 추출하는 원자재가 일정 이상 비율 포함되는 의무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이슈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은 동일하게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냐? 아직 폐배터리 이슈가 작년에 한번 크게 돌고 나서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이제 크게 한번 나오는 부분이고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이제 여기 타이밍에서부터 시작을 한 부분이었고, 이제 현대차와 함께 폐배터리 부분에서 사이클을 돌아오면은, 자, 지금 현재 벌써 소재 부분은 갔죠. 소재 부분 갔고, 그리고 그 다음 지금 미국 공장 때문에 바로 장비주들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사이클이 돌아오는 부분, 그 다음 미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폐배터리, 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금 현재 거래량 나오고 약간 눌림목에 있는 부분인데 아직 저점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바로 한전산업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바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원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슈가 있죠. 바로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 분쟁. 야, 원천 기술은 우리 거야. 웨스팅하우스가 얘기를 하죠.
한수원에서 아 우리 그냥 좀 해줘. 근데 폴란드에 이번에 원전 계약을 하러 갔다가 야 이거 원천은 웨스팅하우스이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서 사인을 해줘야 돼. 요 이슈가 발생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죠. 원래 그 전부터 계속 불거지는 이슈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한전 관련 한수원부터 해서 기술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덜커덕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또 원자력 발전. 에이, 그냥 니네 일정 지분, 그래, 니네 기술력이니까 인정해주고, 그리고 수출을 좀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전 산업도 쭉 조정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전력난 부분 때문에 이제 크게 급등한 이후부터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또 한 번 나왔죠. 이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이 쭉쭉 나온 날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5일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잘 눌림목에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전 기업 같은 경우도 잘 지켜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슈가 임박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아마 다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도 동일합니다. 같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 다시 원래대로의 원전의 원전 세일즈. 많이들 지금 하고 있죠. 특히 아시아 지역의 원전 세일즈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 시멘트 한번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시멘트, 왜 시멘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시멘트가 요번에 실적,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난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서 부진을 겪었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시멘트 관련 원자재들이 가격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어떤 걸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바로 건축사업, 재건축을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가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시멘트 업계 관련해서는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판가 상승분이 이미 반영이 된 데다 최근 수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사업 부분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평년 대비 날씨가 빨리 따뜻해진 데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월된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금 시멘트 부분들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시멘트 관련주들을 봤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들 없는 품절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 시멘트를 준비했고요. 고려 시멘트는 벌써 기존에 저점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겨울이다 보니까 건설 경기 겨울에는 어떻죠? 바로 비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량이 이제 물량을 하나하나 천천히 모으고 있고 최근 들어서 한번 급등 나온 이후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바로 맥점 타이밍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일단 실적 개선 부분이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건설 경기
일부 뉴스에서는 말씀합니다. 얘기하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PF 부분에서 이제 은행 부분에서 위험할 수 있다. 작은 건설사들 부도 위기 리스크 있을 수 있다. 근데 정부에서 어떤 걸 발표했죠? 그렇죠. 바로 펀드를 조성해서 그 부분을 메꿔줄 거다. 이 부분을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려시멘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해양 플랜트 부분이나 아파트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이제 해서 대기업들의 수주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소개 일단은 세 종목 먼저 받아봤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 NPC 제안을 해주셨고요. 또 원전 관련주 가운데서는 한전산업을 꼽으셨습니다. 시크릿 종목 제시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방미가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전 관련해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IP 분쟁을 받고 겪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 정상들이 만나서 합의를 원만하게 하면 우리 그래도 원전 좀 전 세계로 수출해야 되는 잘 합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떠한 컨센서스가 이뤄진다면 원전 관련주들 조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한전산업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려시멘트 이 종목은 품절주다. 거래량 많이 없다. 지금이 매매 타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정확한 매수가 알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노란톡방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다시 한번 띄워드립니다.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QR코드예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셔서 인식시키신 후에 나타나는 영어 링크, 오픈 톡방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죠? 여러분께만 알려드립니다. 7788 숫자 네 자리 적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앞서 배워봤던 이선 기법에 대한 강의 자료라든지 오늘 소개해 주시는 종목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웅 전문가라고 통칭하는 박서준 전문가, 종목을 무려 방송 때마다 다섯 종목씩이나 소개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시크릿 종목, 공략주 소개에 방송 시간에 무려 30분이나 할애하시는 전문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드리지 못했던 질문이 있는데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 전문가님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 탐방도 다니시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저희에게 종목을 전해주기 위해 그래서 좀 다각도로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좀 취득을 하시나요? 기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흐름에 맞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내는 게 저희의 일이고 시청자님들 수익을 가져다 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기업 탐방이요? 당연히 기업 탐방.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 탐방 많이 가고 싶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도 기업 탐방 가끔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공략주 가운데 세 종목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머지 두 종목도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나머지 두 종목 진행할 텐데요. 오늘 갖고 온 종목, 이제 또 흥구석유 부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였죠? 오펙 플러스에서 주요 산유국들이 5월부터 이제 자발적인 감산, 이제 석유 추출하는 거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해서 50만 배럴,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14만 배럴, 이라크, 러시아는 계속 감산을 하고 있었죠. 계속 감산 기간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자, 아직 유가를 보면은 좀 올랐다가 다시 또 제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유가를 보면요. 근데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주유소 가면 어떻나요? 벌써 기름 넣는데 기름값이 오르고 있죠. 제가 보기엔 벌써 100원이 올랐어요. 한 달이 아니라 한 보름 사이에 100원이 올랐습니다. 서서히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자, 5월부터기 때문에 아직 피부로는 못 느끼지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왜 갑자기 배신을 하고, 분명히 기름값 안 올리기로 했는데 왜 올리냐. 바로 최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중재 역할을 한 게 바로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나서서 이란과 중국은 원래 친했는데 이란과 사우디가 별로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친미 국가로 사우디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이 중재를 들어가면서 바로 분위기상 배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같은 또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감산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조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산유국들이 이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감산으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일반적인 산업에서 기름을 쓰는 부분에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마진율 부분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부분도 같이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유가 관련해서 유가가 오르면 얘네도 같이 오르는 종목이고 작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인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내려온 종목인데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서 움직이고 저점을 딱 지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요 종목이 상당히 투자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팁을 드리려고 요 종목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요거는 유가가 움직이는 시간이 언제죠? 바로 야간이죠. 미국 증시 시간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유가가 움직이는 부분, 유럽과 똑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유가가 빡 올라가 있어. 10%, 20% 상승해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날 갭상승으로 그냥 날아가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웃긴 게 항상 갭상승하고 밀리고 올라 상승 나왔다가 다음 날 또 조정받고 저거는 이제 러시아 이슈 때문에 저쪽에서 작년에는 상승이 나왔지만 항상 상당히 까다롭게 어려운 주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뭐냐 하면 자, 요 주식이 어려워? 차라리 그럴 거면 천천히 밑에서 분할 매수를 해. 자, 근데 이미 오펙에서는 감산을 한다고 했어. 자, 그럴 경우에는 자 떨어져서 횡보, 지지하는 구간 나오면 이래서 지지가 중요합니다. 지지하는 구간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천천히 분할로 산다. 그러면 이런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얼마 전에도 한번 이 이슈가 나오면서 빵 터지고 심지어 어제도 장이 안 좋은데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죠. 근데 여기서 또 지키는 자리들이 나와준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감산을 시작하게 돼서 진짜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또 리스크가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예전처럼 엄청난 급등을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커버할지 보면서 유동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오를 때 팔고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주 하나 또 갖고 왔는데요. 어제 셀바스 헬스케어를 놓쳐서 제가 비슷한 종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릴 대반기법에 대해 쓰이는 건데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를 갖고 왔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챗GPT 다 알고 계시죠? 인공지능. 말을 텍스트로 바꿔주고, 텍스트를 말로 바꿔주고,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자료들을 검색해서 자동적으로 보여주고 분석하고 있는 능력의 챗GPT. 이 부분을 처음 이슈가 돼서 엄청난 올해 초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AI 개발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한 번 더 이슈가 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뭐 요거 말고도 코난 테크놀로지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가 바로 이슈가 되는 부분. 어제도 제가 기법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코난 테크놀로지 바로 대주주들이 화려하다.
바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바로 SK텔레콤 두 개의 회사가 최대 주주 지분을 갖고 있어요. 최대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되고 당연히 매출처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올해 초 챗GPT 이슈가 불어들면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3만 원대 초반의 대바닥. 이것도 동일하게 보면은 이성기법으로 시작을 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큰 상승을 한 후에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 황금선, 요 검색식, 요거 나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요 검색식 부분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번 실제 부분으로 보시면 제가 차트를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아직도 얘는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는 갔지만 얘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 그 자리에서 좀 모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움직이 가격대가 안 오고 눌림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움직이지 않고 요 황금선 매매로 해서 요 체크 잘 보시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지 요 부분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테크 에이스와 함께 미국 AI 진출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산 부분과 그리고 항공 부분 그리고 SK텔레콤 부분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하면서 큰 이슈를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갈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